안녕하세요, 다혜입니다. 오늘은 압구정 다이닝 카페 레스토랑 해춘에 한번 와봤는데요. 뒤에 보시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나무 숲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양한 음식과 조류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지금 압구정 해춘 카페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카페가 총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층, 2층은 브런치 앤 비스트로 카페와 3층에는 프라이빗한 VIP룸, 지하에는 칵테일 바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춘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나무 케이크와 하르방 티라미슈 빙수를 시켜봤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빨리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주문한 대나무 케이크와 티라미슈 하르방 빙수가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진짜 100점인데요. 맛도 100점인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시럽이 있는데요. 시럽 먼저 뿌려볼게요. 위에다가 커피 시럽도 나오는데요. 커피 시럽을 조심해서 부어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하르방 먹어볼게요. 이 하르방은 크림치즈 맛이 나요. 아마 크림치즈인 것 같아요. 여기는 부드러운 티라미슈 크림이랑 티라미슈의 부드러움과 빙수의 차가운 느낌이 잘 어우러져서 한층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나무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진짜 이렇게 예쁜 케이크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네요. 진짜 달콤해요. 진짜 달콤하고 안에는 말차인가? 안에는 말차 케이크가 있어서 엄청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느낌이에요.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아요, 사실은. 한 그릇에 담긴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고 일단 너무 맛있어서 손이 가요. 부드럽고 크림과 이 말차 케이크가 정말 합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압구정 해춘에 방문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티라미슈 빙수 그리고 대나무 케이크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다양한 디저트와 그리고 제주도 느낌 물씬 나는 곳 압구정 로데오역에 한번 오셔서 방문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